네, 단감과 포도 등 국내 과일 가격이 요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일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 속에도 올해선 제주 감귤은 대체로 좋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감귤 경매 현장에선 품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높은 감귤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단연 품질이라는 게 또다시 증명됐습니다. 제주 감귤이 거래되고 있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에 문수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시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 빼곡히 감귤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은 감귤 상자를 열어 직접 맛도 보고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제주 감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작년보다 감귤 가격이 대략 한 아직 미미하지만 3%는 높은 것 같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또 많은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가격이 나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또 감귤 농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품질 좋은 감귤을 확보하기 위한 중도매인들의 눈과 손이 바빠졌습니다. 경매 모니터링 화면에 실시간으로 낙찰 가격이 표출됩니다. 5kg 한 상자에 8,000원 안팎을 찍는 감귤 가격. 맛이 좋은 감귤은 만 원을 웃돌기도 합니다. 올해 제주 노제감귤은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줄고 당도는 높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색깔이나 이런 게 로스 나오는 거 썩은 거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색깔도 좀 진하고 선명하고 괜찮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줬다가 잡아합니다. 전반적으로 제주 감귤 가격이 예년에 비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건 맞지만 경매 현장에선 품질에 따라 가격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은 5kg당 7만 5천 원을 보인 반면 품질이 좋지 않은 감귤은 3천 원으로 헐값에 팔렸습니다. 현재 감귤 당도 출하 기준이 8브릭스인데 실제로 시장에선 10브릭스를 넘지 않으면 제값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당도 및 품질에 따른 가격 양극화가 발생이 심하였고 12브릭스 미만 유라도생 및 유라실생은 일반 숙조된 감귤과 가격 차별화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2브릭스 이상 생산을 위해서 표준화된 재배 기술 및 수확 시기가 뭔가에 좀 녹음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귤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농가의 노력과 또 그것을 농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행정의 뒷받침 이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또 농가의 수익도 향상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중도매인들은 과일 소비가 줄어드는 김장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 감귤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선호의 바로미터가 되는 가락 경매시장. 올해산 제주 감귤은 예년에 비해 상품성이 좋아 초반 가격 형성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선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